하이 여러분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저번에 꼬꼬 친구들을 부화시켜서 키운 친구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소식 전해드릴 겸. 오 뭐야 너 뭐해? 짜잔.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이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. 지금 이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. 그래가지고 저만 보면 맨날 도망가고 그러거든요. 근데 너 이거 왜 뭐하고 있어? 아 그래서 오늘 많이 크기도 했겠다. 이제 모래 목욕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엑스테라 파충류 전용 모래인데 여기 이제 염분도 없고 해서 굉장히 좋아요. 이건 먹어도 되는 거라 우리 친구한테 한번 넣어줘 볼 거고 마침 이제 먹이도 이제 바꿔줄 때가 된 것 같아요. 모이도 잘 먹지만 곤충도 한번 먹여보려고요.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오 친구가 저를 도망가다가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아직 이 플라스틱에 대한 이 투명도가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근데 계속 저거를 먹더라고요. 모이가 아닌데 계속 먹고 헤집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뭔가 반응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아하는 건가? 너무 귀여워요. 근데 저걸 아마 파면은 먹이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저 친구는 계속 몸을 부풀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이 친구들도 집을 얼른 만들어줘야 될 텐데 훌쩍 너무 빨리 커버렸어요. 근데 이게 다 큰 성조예요. 성조. 이제 여기다가 식용곤충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먹을까요? 자 여기는 먹이곤충 천국이죠. 우리 애기들은 굶을 일은 없습니다. 오늘 한번 이렇게 줘볼게요. 미럼이랑 귀뚜라미랑 미럼 번데기랑 막 섞여 있습니다. 좋아하겠죠? 새들은 대부분 곤충을 다 잡아먹으니까요. 와 지금 난리 났습니다. 지금 두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. 자. 어? 아직 못 봤어요? 봤나? 모래 엄청 좋아하네. 오! 자 여러분들 와 보자마자 보자마자 갑자기 먹기 시작합니다. 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모이를 맨날 먹다가 이제 곤충을 먹는 야 감격적이네요. 이제 살이 더 포동포동하게 찌겠다. 제가 직접 하나하나 부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키운데 굉장히 보람찹니다. 이 친구들이 딱 한 쌍이었으면 굉장히 좋겠다. 우와 진짜 잘 먹는다. 지금 생김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메추리라고 하면은 보통 갈 색깔 이 친구들을 많이 연상을 하게 되고 이 친구를 많이 연상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색깔도 하얗고 우리 고니도 생각나고 우리 고나 그다음에 우리 토끼도 생각나고 막 하여튼 굉장히 색깔이 다양한 친구들이 얼떨결에 이렇게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. 자, 이 친구들도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로 지을까? 조만간 새로운 집도 만들어줄 예정이고 식용곤충을 엄청나게 잘 먹는 모습이 보이네요. 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?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 적당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처음이라 많이 먹이면 안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제 손으로 안 타는데 한 마리만 딱 해서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보면 비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애완새 같기도 하잖아요. 근데 진짜 이쁩니다. 색깔도 엄청 하얗고 어쨌든 굉장히 만족스러운 우리 친구들이죠. 저는 얼떨결에 키우는 개체들이 너무나 다 이쁜 것 같아요. 나중에 한 쌍이어가지고 번식도 할 수 있는 알도 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네요. 아 근데 이거 투명으로 해서인지 친구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쁘다.
가만히 있어.